네, 안녕하세요. 변지원입니다. 요즘 녹음을 많이 하시면서도 의외로 윈도우 10 기본 녹음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윈도우 10 녹음기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음 장치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실행 단축창에 있는 스피커를 오른쪽 클릭, 소리를 누르신 뒤에 녹음 탭으로 이동하시면요, 기본 장치 설정을 통해서 어떤 마이크를 쓰실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의 세부적인 소리는 속성 탭으로 가셔서 수준에서 마이크 볼륨을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시입니다. 완료됐고요. 검색창에서 녹음기를 검색하시면 음성 녹음기 앱이 바로 나타납니다. 구성은 매우 단순한데요. 먼저 가운데 녹음기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녹음이 종료되고, 하단 메뉴를 통해서 간단한 컷 편집과 삭제,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자르기 기능 정말 단순해서요, 앞뒤에 필요 없는 부분만 잘라줄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앞뒤 부분이 날아가고 이 부분만 저장이 되겠죠. 이 중간중간을 지울 수 없다는 건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이 녹음된 파일은요, M4A 형태로 여기서 소리 녹음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목소리 녹음을 통해서 내 유튜브 콘텐츠 좀 더 생생하게 만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영상 꼼수 놀이터 변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